이제 관련해서 이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사항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멕시코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많이 듣고는데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장 크게 가시적으로 보였던 현상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이 3~4년 동안은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큰 변화 없이 이제 1달러에 12.7, 14.6 주수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트럼프가 과세를 받을수록 이제 오르더니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1월에 21.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확 급등을 했었다가 다만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력하게 내세웠던 몇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조금 안정화되면서 내려가고 있어서 현재는 14.4에서 19 정도로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점, 장점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멕시코에 돈을 벌고 일부를 뭐 부모님께 전달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는 이제 이정만큼의 이제 금액으로는 송금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뭐 미국으로 넘어가서 쇼핑을 많이 하시거나 좀 금액이 큰 수입 제품을 사실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고요. 다만 여기에도 장점이 있는데 그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그 급여를 약 올해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환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급여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런 점에서 장점이 생겼고, 또 극소수의 회사는 US달러 기준으로 급여를 이제 급여를 협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예전에는 회수로 다시 환율해서 받을 때 내 급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게 이제 나프타, 아까 북미 쪽 FTA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제협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폐지할 거다, 뭐 나프타를 폐지할 거다, 또는 그 제협상을 하되 이제 미국 쪽이 유리하게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은 뭐 20에서 30% 관세를 붙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한동안 시끌벅적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한국 기업들한테, 기업에게는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올해 이제 추가로 그 기아모터스가 멕시코에 진출하고 나서 꾸준히 이제 진출하고 같이 동반 진출하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추가로 진출하려고 했었던 회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진출한 회사도 이제 공장 확장을 하기로 확정을 지었었는데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근데 그 점이 이제 여러분들에서 보기에는 그냥 큰 차이보다 이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진 않는다. 당분간은 이 정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그 외에 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뭐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려는 걸 주 목적으로 삼고 갔었는데 약간 이제 그게 예상한 금액만큼 나오지 않을 거다 해서 그 회사에 있는 연예 가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그거 갖고 하는 거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옆에 여기 기사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는 멕시코가 전적으로 미국 시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만 이거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미국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되게 제협상에 더 적극적이고 또 새로운 이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 이제 오히려 저희 나라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나중에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 경제 상황은 어떠냐 이제 PwC 전망치로 보시면 오히려 지금도 이제 그 국내 총생산이 저희가 조금 더 멕시코보다 낮은데 오히려 뭐 이렇게 미래에 훨씬 더 미래에는 멕시코와 한국과의 비율이 더 넓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어떤 회사들이 진출되어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실 정말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갔었어서
있어서 이제 막상 멕시코에 가니까 이렇게 한국 회사들이 많은지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 한국 제조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다 나가 있고 거기에 가장 메인 협력사들은 다 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소규모 협력사들도 많이 이제 진출했다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그 제조 전자 제품 제조업체 쪽으로는 가장 뭐 크게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 세아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이제 자동차 산업 쪽으로는 뭐 기아, 현대모터스,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 외 현대 결사들, 뭐 LG, 현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류는 삼성 SDS, 판토스, 또 CJ 대한 통운 등이 있고 또 건설 쪽은 포스코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등 그리고 그 마케팅 쪽 현대 이노션 그리고 그 외에 기업들은 뭐 포트라마, 한국전략, 한국가스공, 삼성수출은행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회사들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과 협력하는 회사 또는 이제 저희 회사처럼 현지에 설립된 회사들이 또 있고 가끔가다 이제 흔하지 않은 기회지만 그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삼으려고 하는 현지 회사 또는 외국계 회사도 가끔가다 이제 한국 분들을 뽑으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고 있고요. 대체로 어떤 분야에 저희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업종은 그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제조업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여기 제조업에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포함하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물류나 뭐 저희 같은 HMS 등등은 다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물류업, 건설업, 뭐 유통도매 그 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부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보통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면 사실 그 분야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본사는 한국에 있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제조 생산을 하고 여기 정도까지만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멕시코에서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하지만 꼭 필요한 거는 이런 재경 재무 회계 쪽은 아까 안성대리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사람이 필요하고 또 HR 총무 그리고 뭐 당연히 통역이나 업무 지원 또는 그 외 상호 관리 그리고 뭐 영업 관리 이제 그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기 때문에 한국 분을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또 생산 관리 품질 증명에 그 생산 쪽 그리고 물류 자재 구매 이런 쪽 그리고 그 외에 좀 기술자는 뭐 엔지니어나 사출 구매 전기 제어 설비 IT 등등을 할 건데요. 그럼 어떤 인재 사업을 원하시느냐? 그 이게 단순히 스페인어로서 그 언어적인 다 역할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다 역할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교환학생 가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고 한데 그때 느끼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 업무를 하시면 느껴지는 게 정말 더 크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 성향은 잘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고 이제 뭔가 안 되면 바로 소리 지르고 하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 남들 앞에 소리 지르거나 민박을 주는 건 정말 가장 큰 숙제로 여기서 그 직원이 바로 그 자리에 사표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그런 언어적인 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화를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가끔가다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그런 필요하시고 그런 인재상을 찾고 계시고요. 그러면서도 분명 완전 동화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명문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한국적 업무를 하시는 분을 찾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조화를 잘 이루셔야 돼요. 그러고 그 또 중요한 게 그 적응력과 장기성인데 막상 가면은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이제 정말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경우 특히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채용되는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그 사회인 갑자기 사회인이 된 것도 힘든데 이제 타국에서 하고 또 갑자기 제조업계에서 하시면은 전혀 전에는 문학인이었는데 이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1년을 많이 더 못 넘기세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찾는 분이 그냥 잠깐 내가 여기 여행 왔을 때 좋았어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좀 비전을 갖고 일하실 분을 찾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현실을 아시는 분을 찾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공부를 하셨는데 스페인어 부사가 가능하신 분들을 사실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복수전공을 하셨거나 하신 분이 있다면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의 분명 중요한 거는 이제 급여복지 수준인데 그 급여복지 수준을 이제 먼저 급여 수준만 보고 이제 한국 국내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제 국내에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좀 이제 빅대 기업에서 90에서 100이 사이에 있는 정도 수준이고 그 중소기업 중에서는 가장 잘 주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수도권과 그 지역의 차이가 큰데 수도권은 이제 그 미시코 시티는 워낙에 다들 선호하고 다들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보다 생활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그거 조금 더 낮아요. 근데 거기 미시코 시티만 제외하고는 이제 그 외에는 다 대기업 기준은 33,000에서 시작하신다고 보는데 이제 실수량으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실수량 200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환율로. 근데 이게 왜 대기업 신입 기준이라고 굳이 썼냐면 거기는 역으로 그 인력 풀은 적은데 그런데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보다 원래 중소기업이 사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급여를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중소기업도 뭐 38,000 여기 정도 선까지 가는데 정말 저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드신다거나 정말 이제 많이 주시는 데는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쓰겠다 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 경우 55,000까지 신입에게 주는 경우를 봤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구하시지 마시고 뭐든지 급여가 높으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업무량은 조금 더 중소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서도 한 부서에 어떤 한 분야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은 다양한 부서를 담당하게 되셔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아직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으실 때는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해보면서 어떤 게 자기에게 맞는지 또 이렇게 여러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약간 그런데 체계는 조금 안 잡혀져 있고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일 수가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맞는 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무조건 이름 있는 데를 가져가야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그 세 가지 종류로 나눠봤어요. 이제 기본 멕시코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복리와 그리고 약간 국제성 복리, 뭐 차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숙소를 준다든가 국제성 복리, 현금성 복리, 보너스나 이런 식의 복리로 나눴는데 일단 그 국제성은 중소기업이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렇게 내가 막 차 출퇴근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더 중소기업에 맞으실 수 있고 나는 뭐 내가 살 곳 내가 정하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아도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이제 뭐 체계가 잡히고 현금성이 높은 금리를 바란다면 대기업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성은 중소기업이 더 좋고 현금성은 대기업이 더 좋고요. 그래서 간단한 기본 이제 목적인 복리를 설명드리면 15일, 그 연말 보너스가 15일치, 뭐 유급휴가 1년과 6일, 그리고 휴가권, 뭐 6일에 대해서 휴가권에서 25%가 들어가고, 또 미시코 사회보험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제도는 이제 그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병에 걸리든 여기 이 사회기관으로 가시면은 전액 무료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은 좀 좋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다 사보험을 해주세요. 사보험을 해주시고 이제 뭐 숙소나 뭐 아니면 식식 지원 또는 한국 왕복권 이제 1년마다 뭐 주신다거나 2년마다 주신다거나 차량편을 주시는데 보통 1인당 개인은 보통 안 주시고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차량편 아니면 이제 통근 지원 이런 식으로 보통 복지가 있으시고 또 가끔가다 뭐 영어 관련되거나 이제 휴대폰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이런 수준을 받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경제 수준은 일단은 되게 그 물
막 횟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 일단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집 사는 데는 일단 제가 있는 지역이 몬테리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기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세가 조금 높다고 하는데도 일단 원하시면 그냥 집 한 채를 빌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집 한 채 혼자서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래도 이런 데서 절약을 하자 해서 뭐 두 명이 같이 살거나 세 명이 같이 살면서 쉐어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 집은 이제 그 경비가 있는 24시간 경비가 있는데 집 한 채인데 뭐 방 세 개 있고 화장실이 방 안에 하나, 그 바깥에 하나,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 하나, 그리고 뭐 마당이 있는 그 2층 집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멕시코시티는 예외예요. 거기 워낙에 이제 서울처럼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지역에서 멕시코시티 내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괜찮은 지역에 있으려면은 이게 이제 방 두 개의 조그만 아파트로 이제 바뀌는데, 네, 그런데 멕시코시티 내에서 어디에 사시냐에 따라 좀 차이가 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엄청나게 내가 지출이 심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 2년 분석도 충분히 그 일시불로 차를 사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멕시코 상황은 이런데 그런데 나한테는 맞을까? 왜냐면 가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 정말 만족해서 잘 지내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주재원을 나왔었다가도 그 이제 주재원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면 그게 싫어서 그 사퇴하시고 현지 채용으로 다시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그 얼마 안 있다가 완전 이제 원래 좋아하던 나라인데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멕시코 취업을 할 때 많은 경우도 스페인어 과였던 분들은 약간 멕시코를 조금 접해본 게 있기 때문에 멕시코 취업하면 떠올리시는 게 아 이제 그 멕시칸들 되게 동양인한테 호의적이고 좋고 아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고 그리고 취업은 쉬운데 급여도 높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로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할 땐 정말 그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문화 차이를 느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결국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지 모르겠고 또 그 급여도 이제 내가 느끼기에 이제 급여가 정말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엔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 또는 나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있을 때 그때도 위험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쉽게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멕시코 현지 취업의 어려움 그 많이 겪으시는 게 제조업체다 보니까 그 많이 가시는 게 제조업체다 보니까 물가상에서 갑자기 공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세요. 그러면 정말 나름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근데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뭘 상사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또 원래는 학생으로서 수동적인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일을 줘서 하라고 던져주고 그런 급격한 변화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드라마에서 본 어떤 커리어맨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정장을 빼입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전화를 신고 이렇게 안전복을 입은 모습에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곳에는 해외 법인이라는 점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 회사는 한국 회사라서 이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취업한 데는 이렇게 이름이 정말 한국 누구나 아는 그런 대기업 회사인데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런 체계가 잡힌 곳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더욱이 그렇고 여기 현지 회사와는 달리 이제 독일에서 또 이제 다른 분들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 본사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이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또 그리고 많이 질문 주시거나 이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게 그 주재원과 이제 현지 채용 간의 어떤 차이 이제 그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차별받는다고 느끼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그래도 내가 멕시코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환경과 문화 차이를 좀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분에서 이제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나한테 일어날 줄 몰랐던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명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면 그 이런 어려운 점들을 좀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점들이 현지 취업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 반면으로 그런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기회가 있어서 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작용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처음에는 너무 바로 실무 투입이라 당황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갓 들어간 다른 한국에서 이제 갓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이제 종이 복사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바로 실무 투입이 되고 이제 그래서 빠른 실무를 빨리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신입 직원과 달리 남들을 이제 사람을 다루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단순하게 이제 회사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아발전, 자기개발이 정말 이제 큰 가장 핵심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바로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익숙한 환경, 그리고 항상 똑같은 주말에는 뭐 하고 주중에는 뭐 하고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만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상황에 취하게 됐을 때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은 어떻게 뭐 여가를 보내는 것, 또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 이제 내가 취하게 되는 태도와 행동이 또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때 내가 한층 더 성장을 하고 또 여가 생활 이게 한국과는 달리 뭐 노래방이고 뭐 이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여가 생활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DIY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벽화도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정말 눈치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남들 내가 아는 사람들 눈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바라시는 바램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던 선택들을 거기서는 좀 더 진솔한 내가 정말 원하는 그리고 나이가 맞다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말로 거기를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시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그냥 황폐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스스로 이제 나의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는 쉽게 뭐 1년 안에 막 이직을 하고 막 이 부서를 했다가 저 부서를 했다가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꾸준히 이렇게 동력을 쌓으시는 소수의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그 스페인어도 되고 어떤 한 분야에서 뭐 몇 년 이상 동력이신 분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따라 내 몸값이 확 오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뭐 동력을 쌓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의 위치를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있고요. 저도 정말 한국에서 사업이라는 단어조차 이제 낯설을 정도로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거기 가서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정말 멋진 아이디어 내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시는 것 보면서 이제 저도 정말 생각에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좀 더 친한 쪽으로 간다면 자아실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될 수 있고 전에는 뭐 하지 않으셨던 뭐 새로운 취미나 이런 일들 하시면서 좀 더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렇게 그 황폐한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더 이제 행복한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해봤는데 아까 안 되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렷한 그 개인 목표가 필요하세요. 그
단지 아 가서 돈 벌고 뭐 이렇게 잘 뭐 적당히 살다가 뭐 한국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면 1년 못 가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해외 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내가 거기서 뭐까지는 내가 알고 떠나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도 거기서 일을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한때 정말 그 너무 살이 다 무너지듯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 앞으로 방역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나? 라고 생각했지만 뭐 내가 그때 아직 내가 충분히 여기서 얻고자 한 거 배우고자 한 거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생각 그것이 가장 큰 자극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한 3년 이상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3년 단위, 3년, 5년, 10년 단위로 조금 구체적이지도 않아도 되는데 뭐 이때는 뭐 뭘 했고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고 뭐 그래도 적어도 이것까지는 내가 배우길 바란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 때 좀 더 적응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하실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너무 급여 중심으로나 목표만 보고 취업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잖아요. 왜냐면 그 급여가 높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유가 있고 그만큼 사람을 뽑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급여를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취업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정말 좀 더 자기에게 어떤 회사 맞나 뭐 대기업이 맞나 중소기업이 맞나 어떤 업종이 맞냐 어떤 부서가 맞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수의 만족도도 높고 본인이 정말 돈 많은 회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실험도 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긍정 마인드랑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시면 정말 아 멕시코가 어떤 일, 저 어떤 일, 우리 회사가 어떤 일, 상사가 어떤 일, 멕시코는 어떻고 이렇게 내내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같은 회사에 다른 분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나라든 회사든 뭐 멕시칸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받아주시는